대전 도시철도 용문 탄방 역장을 하고 있고요. 먹는 거를 이제 좋아하죠. 맛이라는 게 다분히 이제 주관적인 게 있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좀 사람들이 많다 하면은 들어가 보죠. 들어가 보고 아 이건 내 입맛이다 하면은 자주 가서 주변 사람들 소개하고 있죠. 단골이 되는 거죠. 단골집이 좀 있습니다. 실망까지는 아닌데 지명도에 비해서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하는 경우는 혹시 있었던 것 같아요. 좀 불친절하다거나 그러면은 가는 횟수가 좀 줄겠죠. 그 친절한 장금씨라고 반찬가게도 겸하면서 식사도 하는 식당인데 거기는 메뉴가 이제 한 가지죠. 그냥 가면은 무조건 백반이죠. 가정식 백반.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냥 자리만 잡으면은 알아서 이제 그 집밥처럼 갖다 주는 그런 식이죠. 맞습니다. 저녁 때는 이제 안 와봤는데 이제 앞에 지나가 보긴 했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반찬 사는 사람들이 제법 있더라고요. 아, 오늘 예. 너무 잘 먹었고요. 예. 벌써 이렇게 여기 지금 탐방역에 또 왔네요. 예. 네. 오늘 너무 식사 좋은 곳에서 잘 먹었습니다. 아, 저도 즐거웠습니다. 네. 다음에 또 좋은 거 추천해 주시면 예. 같이 또 갔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들어가세요. 예. 고맙습니다. 예. 그럼.